네, 수확철을 맞은 농촌 지역에 농작물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 속에 피땀 흘려 길러온 농작물이기에 농민들의 상실감도 큽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50년간 농사를 지어 자식 셋을 키운 이순희 할머니는 최근 허탈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키우고 수확해 비닐하우스에 널어놓은 고추 15kg, 30여만 원어치가 밤사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무서움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 도둑질을 해가고 나니까. 하루 뒤 내다 팔려던 것이었기에 할머니의 상심은 더 큽니다. 하우스 뒤쪽으로 돌아온 범인은 비닐로 된 문을 통째로 찢고 들어갔습니다. 이웃 농민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걱정되죠. 많이 되지. 그런 거 해놓은 걸 어디 남은 거 손대. 수확철이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농작물 절도는 모두 31건.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연평균 60건씩 수확물 절도가 발생하지만 검거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CCTV 등 방범 체계마저 허술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 발생하는 농작물 절도 사건 해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장기간 출타 시 인근 파수도에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적군도에 주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농촌 지역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절도 사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